김지영 씨는 지적장애 상급입니다. 조금 느리게 세상을 이해합니다. 남들보다 느린 세상을 살아가는 지연 씨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연 씨의 하루로 들어가 봅니다. 보슬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 조용한 방 가득 알람이 울리고 지연 씨는 익숙한 듯 바로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조금 긴장되긴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약을 8시에 먹어야 돼가지고 알람을 8시에 맞춰놔요. 지적장애와 뇌전증을 함께 가진 지연 씨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챙겨 먹어야 발작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연 씨는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안도 여간 꼼꼼한 게 아닙니다. 아니요. 내일은 안 하고 오늘은 방송 촬영이 있어서 TV에 나가기 때문에 약간 살짝 조금만 꾸며봤어요. 처음 있는 방송 출연이 설렌다는 지연 씨는 화면에 좀 더 이쁘게 나오고 싶은 바람을 화장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보통의 20대 여성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의 지연 씨. 조금 서툴지만 이것저것 따라해보고 시도해보는 것이 즐겁다는 지연 씨입니다. 이제 책 읽으려고요. 저는 원래 책에 1도 관심이 없었고 책을 사는 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대학교 4학년 초반 때부터 타학과 학생분들과 취업 스터디를 하면서 그 학생분들이 추천해 주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는 순간부터 인생에 있어서 책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부터는 저도 모르게 제가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서 매일 책을 주문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지연 씨는 2년쯤 전부터 책을 매일 읽기 시작하면서 말을 할 때 더 차분하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독서의 시간은 시간으로 독서를 한다기보다 그날그날 페이지를 정해놓고 독서를 하는 것 같아요. 책은 종류별로 다 골고루 있는데 자기개발이랑 성공에 관한 책을 더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꿈을 성공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참 많았는데 아나운서도 되고 싶었고 캐스터도 되고 싶었고
배우도 하고 싶었고 아이돌도 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꿈꿨는데 근데 그것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 안 바뀌는 것 중 하나가 다 방송들과 관련된 쪽이더라고요. 그거 하나만큼은 바뀌지 않다 보니까 그것들 하나하나의 직업들을 지금 직업으로 이루기 어려운 거를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발달 장애인으로서의 유튜버로도 개인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 개인 채널도 하면서 방송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인생의 꿈이자 목표인 것 같아요. 지연 씨는 어렸을 때 미소가 이쁜 밝은 아이였습니다. 3살 때 경련이 처음 온 뒤 뇌전증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뇌전증 약을 계속 복용해 왔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이어가던 중 지연 씨의 어머니는 지연 씨가 남들보다 사회성이 떨어지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서 조금 처져 있는 듯한 모습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뇌전증약 부작용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으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심리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별로 나아지지 못한 상태로 중학교에 갔다가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처음 지능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지연 씨의 지적장애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연 씨도 지연 씨 가족도 지능장애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확정진단을 미루다가 고등학교에 가서 다시 담임의 권유로 검사를 하게 되면서 최종 확정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장애를 가졌는지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진단을 받고 나서도 딱히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는 제가 장애가 있는지 몰랐어서 진단도 받기 전이라 일반 학급만 다녔었는데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는 진단도 받고 장애가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특수학급이랑 일반학급이랑 병행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훨씬 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할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중학교로 진학할 때 지연 씨는 특수학교로 전학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교로 가야 할 이유를 받아들이지 못한 지연 씨는 일반 중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적장애 특성상 사회성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없었고 자주 따돌림이나 놀림을 당하기도 하는 등 힘든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가족과 선생님의 도움으로 장애를 받아들이고 특수학급을 병행하였고 무엇보다 도움을 주는 또래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 훨씬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까지 진학을 하고 얼마 전 졸업까지 하였습니다.
트레이닝 운동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직후 때부터 운동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른 또래 20대 여성처럼 외모 가꾸기에 열심인 지연 씨입니다. 이 운동은 필라테스 할 때 쓰는 코어 운동인데 힘을 줄 때 사용하면 좋은 코어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사지 롤러인데요. 하루 종일 갖고 지친 근육 풀어줄 때 아주 좋은 마사지 롤러예요. 모든 운동기구를 매일 하진 않아도 집에서 운동은 그냥 매일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운동 후 이쁜 옷을 갈아입은 지연 씨. 방송 출연할 만하죠?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지연 씨. 아침밥 먹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주 식사를 차리다 보니 에어프라이어증을 이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운 너겟이 맛있어 보이지만 가장 맛있는 건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 놓으신 맛깔스러운 반찬들입니다. 저는 한식이 없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라면보다는 건강식 위주로 많이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없지만 저는 인스턴트 같은 종류보다는 그냥 제가 한식 같은 밥 종류를 더 좋아하고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을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밥 종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정성이 만든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먹은 것을 바로바로 지우는 지연 씨. 성인이 된 뒤로 가능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부모님이 집에 자주 없으셔서 제가 주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오늘 부모님한테 만들어드릴 샌드위치 영상 보고 있어요. 자주 만들어드리지는 못하고요. 부모님이 사업 때문에 끼니를 잘 못 챙기셔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 드리려고요. 요리를 즐긴다기보다는 요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조금씩 유튜브나 SNS로 공부하면서 조금씩 배워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필요한 재료를 사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오지만 부모님께 만들어드릴 음식 생각에 발걸음이 즐거운 지연 씨입니다. 아직은 요리 재료가 익숙하지 않아 적어온 메모를 보며 하나씩 구입을 합니다. 크로와상 있긴 있는데
하나씩밖에 안 팔더라고. 많긴 많은데 큰 거 있잖아. 큰 크기로. 근데 계속 씹어서 그 묶음으로는 안 판지 물어봤지. 근데 이제 묶음으로는 안 팔다고 하더라. 한 개 2,300원이야. 그럼 몇 개 사? 다른 사람들에겐 쉬운 일상들이 지연 씨에겐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땐 가까운 친구 찬스를 사용합니다. 두 개? 사온 재료를 하나씩 꺼내 요리 준비를 하는 지연 씨. 인터넷을 보고 요리 순서도 꼼꼼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전날 미리 사놓은 재료도 하나씩 꺼내 놓습니다. 요리를 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지연 씨. 토마토도 전용 세제를 뿌려 깨끗하게 정성껏 씻습니다. 지연 씨는 사실 모든 일에 대충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지연 씨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이 지적 장애라는 것을 알기에 일상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뭐든지 체계적으로 순서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지연 씨입니다. 빵을 써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연 씨는 무사히 요리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늘 그렇듯 이번에도 이렇게 방법을 찾아내는 지연 씨입니다. 지연 씨는 그동안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은 사회생활을 할 나이지만 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했고 지연 씨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취업은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지연 씨 부모님은 지연 씨가 가진 꿈을 늘 응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연 씨는 부모님께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을 아껴 쓰면서 졸업 후 한 번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지 않은 지연 씨입니다. 잘 완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지연 씨. 얼굴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다듬는 재료들은 모두 끝났고 이제 포장만 벗기면 되는 간단한 재료만 남았습니다.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한 번 더 영상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지연 씨는 늘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확인하고 점검하곤 합니다. 그래야 일상이 일상다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양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죠? 영상에서 배운 대로 햄을 이쁘게 접어 올려줍니다. 파는 것처럼 멋지게 보이고 싶어 전원용기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처음으로 만든 크로아상 샌드위치를 사진으로 남기는 지연 씨. 제법 맛있어 보입니다. 완성했어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에게 많은 불평 불만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실 일들은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비가 제법 많이 내리는데 어디를 가는 걸까요? 연습실에 춤 연습하러 가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지연 씨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 장애인들로 이루어진 한 극단에 계속해서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작한 춤 연습을 지연 씨는 지금까지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방송 댄스를 추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지연 씨는 혼자서 인터넷 영상을 보며 독학하며 춤 연습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지만 즐거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비가 오지만 산책을 매일 하려고 하는 지연 씨. 네, 매일 산책하는데 여름에 폭염이 있을 때는 너무 더운 날에는 잘 안 나가는 날도 있어요. 저는 항상 걸을 때마다 노래를 듣기 때문에 노래를 들으면서 저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지연 씨의 마음에 쉼표가 찍어지는 시간입니다. 지연아, 21년 동안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줘서 고마워. 이제 남은 건 복용하고 있는 약들 다 끊고 독립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 성공하는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절반도 잘 견디고 버텨왔듯이 남은 절반도 잘 견디고 이겨내서 꼭 성공하자. 파이팅! 지연 씨의 세상은 느립니다. 하지만 지연 씨의 일상은 꿈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지연 씨의 하루는 지연 씨의 꿈을 향해 조금 더 날아올랐습니다. 지연 씨의 꿈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